지난주 우리 집 선산이 산책로가 됐던 기막힌 사연. 상남자의 고민은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 박민성 변호사와 함께하는 속 시원한 법률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거 깎고 한 게 시점이 언제고 누가 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둘레길 지정보다는 어쨌든 이게 원래의 상태에서 길이 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지름길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한 부분들인데 이렇게 도로처럼 넓어서 사람들이 차량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시점이 언제이고 또 누가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사실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 도로 포장도 아직 안 돼 있잖아요. 나중에는 제가 볼 때는 여기 개발되고 그러면 포장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쭉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관계들이 돼버려요. 물론 소유권은 가지고 계시지만 법적으로 사용 수익권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내 소유 토지에서 다른 사람이 임의적으로 사용하면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처럼 너 임대로 내 라고 하는 것처럼 받을 수 있는 건데 시에서 만약에 이 부분들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왔다 갔다고 하면 관습적으로 도로로 인정이 돼서 사실상 그러한 사용 수익, 소유권은 가지고 계시지만 그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했다라고 판단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누가 무단으로 도로를 넓혔는지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길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급선무. 이대로 방치하면 사용 수익권 포기가 될 수도 있다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상담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올레길을 조성하고 원래 있는 상태에서 올레길 조성하고 하는 부분들이야 뭐 시의 정책이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냥 놔둬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산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도로화시켜서 사람 차량들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랑은 또 다른 개념이라고 보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 원래대로 해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에서 이거를 도로로 지정해서 개발을 대비를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내라. 아니면 제가 여기다가 만약 길을 막으면 어떻게 돼요? 길을 막게 되면 아마도 다 아시겠지만 형법상 일반 교통방해죄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도로라든지 아니면은 내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인근 주민들이랑 공공 사람이 왔다 갔다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는 민사적으로는 말고 형사적으로는 그런 길들을 임의적으로 막아버리면 그것도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벌금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일단 민사적인 측면에서 계속 뭐 내용 증명을 보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돼 있는지 이런 현상을 확인해 달라라고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도로를 이렇게 넓어져서 팠잖아요. 이런 사진을 다 확인해서 다 접수하시고 이렇게 판 사람 누구인지 확인해 달라. 사유지 침해다. 깎인 도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원상복구 요구. 인근 택지 개발로 인한 상황일 경우 도로 사용료까지.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상담자의 소유 땅임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변호사의 조언. 선생님 땅 둘러봤잖아요. 아까 상황을 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등산로처럼 조금씩 길이 나 있었는데 지금 큰 도로가 나였거든요. 임의적으로 못 가게 뭐 이렇게 큰 바위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못 가게 완전 펜스를 막아버린다든지 하는 거는 상황을 봐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볼 때는 임의적으로 누가 이렇게 크게 도로를 만들어놨다고 하면 사유지를 무단으로 이제 깎은 거기 때문에 그 선생님 소유지에 어쨌든 손을 댄 거잖아요. 깎은 거기 때문에 뭐 일반 교통 방해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성립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여 분쟁이 생겨서 뭐 성사가 되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을 보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서 하시고 네. 그리고 산림청에도 문의를 좀 하세요. 네.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산을 훼손하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내 소유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이제 그걸 관리하게 해서 임의적으로 벌목하면 안 되듯이 네, 네. 그러니까 요 지금 내 산 소유인데 임의적으로 누가 양쪽을 산을 깎아가지고 네. 큰 도로를 만들어놨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해달라라고 네, 네. 민원을 넣으세요. 예, 예. 크게 완전히 차단하시는 거는 조금 상황에 따라서. 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차량만 못 가게 왔다 갔다 해도 네. 제가 볼 때는 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못 갔다 해도 그거에 대해서 좀 내가 내 권리를 찾는 데 있어서 완전히 뭐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차량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길이 나는 게 가장 네. 좀 제가 볼 때 위험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선생님 입장에서. 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네. 만약에 그냥 방치하시고 뭐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하면 네. 이거에 대한 사용료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증거자료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도 네. 사진도 찍고 네. 민원도 하시고 네. 권리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놓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말씀 듣고 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담이라든지 해결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느 정도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됐습니다. 답답했었는데 네. 그래도 어떤 절차를 해야 될지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을 네. 좀 생각을 좀 숙지를 하신 다음에 네. 차근차근 그 절차대로 좀 해보시면 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좀 뭔가가 좀 돌파구가 조금씩 생길 것 같아요. 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네, 네. 네. 그래서 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내가 알고 있는 땅이라고 하면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선산이든지 멀리 있는 땅의 경우에는 계속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가보니까 이렇게 도로가 나 있고 계속 쓰고 있더라.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소유하는 땅이라든지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매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적으로 제3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관공서를 짓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좀 분쟁이 인근 주민들이 공공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왔다 갔다 하는 도로가 발생했을 때 문제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관공서와 먼저 좀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랜 기간 동안에 주변 주민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차량도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 소유는 나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잘못하면 포기했다라고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해당 시청과 지자체와 좀 상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제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분이 내가 소유이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좀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미리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상담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